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현찰 빼고 제일 갖고 싶은 거요? 구독자 2만? 그럼 30만 할 거. 감자. 코로나 2만 명.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고 싶어요. 유유유. 내가 딱 표현을 해줄게요. 우리의 백혈구는 아마 이러고 있을 거야. 정권 챙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기하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왠지 이러고 있을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 이러고 있을 거야. 우후! 코로나 바이러스. 우후! 코로나 바이러스. 지겨!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느낌인데, 우리 백혈구는 지겨! 경계하라! 전 병력 앞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 오미크론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 참 힘들어 죽겠네. 오미크론 딱 보면 몰라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순서가. 진격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으로! 진격! 여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진격! 진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는 경계 상태인데 뭔 느낌인지 알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뛰면 오미크론은 더 좋아하는 거지. 편집 잘해라. 그나저나 이번 대선엔 누굴 찍어야 됩니까? 지금 멸구형, 허경영 찍은다고 난리인데. 나 찍은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1일 2치킨을 드릴 것이며, 아, 여러분들한테요. 65명한테요. 그리고 되면 낚시 무상 지원. 그리고 배를 탈 때마다 어느 지역에 타든 5번을 타면은 1번 공짜로 태울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는 낳을 때마다 100만원씩 드릴게요. 그리고 애가 1살 먹을 때마다 100씩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영암에 전철을 세우겠습니다. 영암에 공항 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영암에서 공항에서 타고 시부레 날아갈 수 있게끔 영암의 공항에서 이미 둘째를 낳았으면은 200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간 열심히 키웠으니까 영암에 안 살면요 이사 오셔야죠.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거기다가 내가 저기 다른 데다가 돈을 쓸 수도 있고 뭐 다 다른 사람 대통령 되고 면 본인 뭐 땅했다가 했지 뭐 남의 땅했다 했겠니? 다 본인 땅했다 했어. 대통령 되고 하면은 지 잘 되는 데다가 발전시키고 했지 뭘. 어? 그거를 뭐 언제 뭐 우리 도와줘도 다 그 본인 잘되는 데다 한 거예요. 애인 없는 사람을 짝도 지어주자고 그럼 당선돼. 그거는 무리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금 힘들어. 이사비 집값도 주나요? 아 우선 기본적으로 땅은 제가 알아다 드립니다. 그 땅은 무상으로 지원해 줄 거고 집은 알아서 지으세요. 텐트 1인당 4인 텐트 하나씩 지원해 드립니다. 새해 복 너 다 퍼먹어라. 새해 복을 다 퍼먹으라고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런 복까지 이니 8개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복은 배추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또 그 단가가 올라가지고 또 인당 누나가 또 그렇게 살짝 올라오기도 하고 요즘 애들이 저기 배추로는 성이 안 찬대요. 이 애들이 배추국을 안 좋아하나 살짝 이건 봄동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렇다는 거죠. 별풍선 119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아프지나 말어. 아유 18.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병원비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리니지 아니야? 아 리니지 깔아보려고요. 리니지를 제가 님 했었어요. 예. 리니지를 제가 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간만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생각 중이에요. 아 뭐 게임을 막 그렇게 하진 않은데 혹시 뭐 안에 돈 될 거 있나 하면서 살짝 이제 담궈 보려고 하는 거지. 돈 될 만한 게 있나 하면서 말이죠. 이제 안 되면 말고요. 빠밤밤 빠바바밤빠. 새해 복 많이 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코로나 없는 날이 오길. 아이 그래야 되는데 난 여기서까지 낚시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낚시에 미쳐있는 놈이에요. 보세요. 낚시를 하자. 낚시를 하기 위해 낚싯대를 구입하세요. 보상받기. 낚시를 하자. 제가 이런 놈이에요. 인벤토리에 낚싯대 있죠. 낚싯대 미끼 있죠. 미끼는 조금만 구해볼게요. 미끼 졸라 비싸네요. 안 살게요. 들어갈게요. 인벤토리 낚시 졸라 잘하죠.
낚시도 경험치가 올라요. 대박이죠. 낚시하는데도 숙련도나 경험치가 올라요. 아 개짜증나네. 튕겼어 씨. 오늘 한 게 없지. 아까 했잖아. 영상거리 하나 만들었잖아. 어 물고기 하나. 블루베리. 어 레드베리. 자기학 형, 형을 볼 때마다 자꾸 이성을 느껴지고 소중인가 불끈불끈 개빡치는데 이게 사랑일까? 이 미친 새끼야. 정신병이야 그거. 병이야 병. 연병이야 씨. 졸라 치웠어. 길이 생겼잖아 길이. 지금 여기 가는 길이 생겼잖아. 저기 반대편으로. 졸라 많이 치웠지. 아니 저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 길이. 페인 게임 할 거면은 키고요. 게임 안 하고 그냥 이거 저기 뭐냐 미끼가. 별풍선 207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리 생일 축하해 파티 폭죽 생일 케이크 축하 얼굴풍선 선물 상자 축제 박 터뜨리기. 아니요.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 2079.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작사장 게임합시다 그러는데 무슨 게임이요. 게임에서 뭐 한다고. 모두 안 하고 시집을 해. 나만 혼자 하고 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설명을 뒤지게 해줘도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많이 치웠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많이 치웠다.